안녕하세요, 엄정수입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략한 채비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이잖아요. 굉장히 추워지는 한파가 오고 있는 겨울입니다. 이 와중에 정말 한 마리를 낳고자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필요한 채비가 있다고 하면은 좀 가벼운 채비를 써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단연간 뭐 해청만이 됐든 정말 충주댐이 됐든 뭐 여러 필드 다녀보면서 핏살기 채비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일단은 채비 소개를 하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시중에 낚시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마이크로 러버지그 형태입니다. 마이크로 러버지그 형태인데 이 무게를 대체적으로 한 1.5에서 2.5 사이, 지그헤드 무게가 1.5에서 2.5g 사이입니다. 그 정도 무게에 이렇게 스커트가 잘 펴지는 러버보다는 실리콘으로 된 그런 소재를 쓴 그런 마이크로 러버 지그가 굉장히 유효하고요. 트레일러로는 일단 뭐 시중에 뭐 낚시점에서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은 지금 레이디 재팬에서 나오고 있는 오카에비라는 제품인데 이런 이제 스커트가 많은 보시면 이런 스커트가 많은 호구어음을 슈림프기어 새우나 호구 계열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5인치에서 3인치 이내까지 4인치 너무 길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2.5인치거든요. 2.5인치에 이런 마이크로 러버 지그 2.2g 짜리입니다. 요건 2.2g에 이런 이제 새우 스타일의 트레일러 웜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았을 때의 모양이 지금 제가 세팅을 했거든요. 일단 채비 세팅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아주 먹음직스럽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추우니까 바닥을 의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우 계열이나 작은 물고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작은 미세한 떨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채비가 아주 유효한 핏살기 채비입니다. 한겨울에도 낚을 수 있는 그런 핏살기 채비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세팅한 태클도 소개해 드릴게요. 베이트를 써도 되지만 그렇게 정확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좀 가벼운 채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피닝 태클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 지금 NS에서 출시한 인테그라 SV인데 뭐 스웨거에서도 있어요. 스웨거에서도 631 MLST가 있고 인테그라 SV에서도 LMLST가 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LMLST인데 이제 허리는 미디움 라이트고 팁 부분만 솔리드 팁을 이용해서 라이트 액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번째 가이드, 탑 가이드를 제외하고 1번, 2번, 3번 3번에서 솔리드를 연결한 그런 공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러버지가 가볍잖아요. 가벼운 무게를 팁의 부드러움으로 던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물고기가 물었을 때 이물감 있잖아요. 조금 더 오래 물고 있게끔 팁이 부드러우면 그만큼 이물감 좀 느끼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라인. 일단 오픈워터, 땜권이나 걸림이, 그러니까 수중에 뭐 나무나 장가지나 수초가 없다고 하고 바닥 위주로 낚시한다 그러면은 뭐 4파운드, 3파운드에서부터 가능하지만 너무 약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내구성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3파운드보다는 4파운드부터 시작해서 5파운드 정도까지는 사용이 좋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커버나 스트럭처를 이용하겠다, 뭐 시멘트 구조물이 있거나 어느 정도 뭐 장가지라든가 나무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6파운드에서 7파운드 그 정도 사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결빙 때문에 잘안 쓰기도 하지만 이제 좀 라인이 가벼울 거예요. 지금 합사를 감아놨거든요. 이렇게 지금 색깔 있죠? 그린 색깔의 합사가 있는데 합사 같은 경우는 좀 바람이 날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감도 전달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합사의 쇼크리더로 뭐한 8파운드 정도 되는, 7에서 8파운드 정도 되는 이런 카본 라인을 연결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감도 낚시하거나
어느 정도 커버해서의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뭐 합사를 사용하다 보면 쇼크리더를 항상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도 쌓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4파운드에서 7파운드 사이에 카본사를 사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게 스위밍보다는 바닥에서 약간 뭐 쉐이킹이라든가 바텀에서 뭐 드래깅이라든가 하는 그런 채비이기 때문에 나일론의 가벼운 라인보다는 카본사로 빨리 가라앉혀서 안정화된 수심층에서 액션을 주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팅하면은 정말 저도 뭐 단연간 정말 10년 내 동안에도 이 채비 하나를 가지고는 겨울에 정말 재미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채비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즈 선별력은 크게는 없지만 그래도 진짜 꽝 하나는 면할 수 있는 그런 태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랙이에요. 드랙을 어떻게 세팅할 거냐. 겨울이 되면은 베스가 입이 좀 딱딱해져요. 수온이 낮아지고 훨씬 더 저하되면서 입술이 막 빨갛게 되고 좀 더 이제 여름보다는 먹이 같은 게 줄어들면서 이 구강 구조가 딱딱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바늘 포인트가 아무 날카로워도 잘 안 박히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드래그 스피닝 같은 게 너무 잠가 놓으면은 이 라인이 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침질해서는 터지게 되고 너무 풀어 놓자니 너무 풀어 놓으면은 또 안 박히고 바늘이.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지그에드에 위드가드가 있어도 어느 정도 침질은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피트병 있잖아요. 피트병 와 500ml나 1kg짜리 1리터짜리 있죠. 1리터짜리를 살짝 걸어놓은 상태에서 담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만약에 지금 1리터짜리로 살짝 건다. 내가 피트병 걸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낚싯대 때 땡겼을 때 드랙이 서서히 풀리게끔. 그쵸? 드랙이 봐봐 여기서 딱 풀었을 때 풀리게끔 침질해서 풀리게끔. 그쵸? 요 정도가 아주 좋아요. 너무 진짜 여기서 더 풀어볼게. 이래 버리면은 침질이 안 돼요. 거의 빠질 거예요. 물고 오다가도 중간에서 빠질 거예요. 중간에 또 침질 넣기도 뭐 하잖아요. 침질 넣으려면 그만큼 중간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더 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순간적인 그 파워가 크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박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잠가 놓은 상태에서 이것도 지금 너무 푼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천천히 드랙이 풀릴 정도 이 정도 세팅하는 게 좋고 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는 제품이 이그지스트 2003C예요. 2000번이라는 거죠. 2000번 정도가 좋고 좀 작게는 1000번에서 1500번도 되는데 왜냐면 여기서도 중요한 게 밸런스거든요. 지금 압솔림이 약간 있는 게 지금 지그를 달았기 때문에 압솔림이 조금 있어요. 자, 제 이상적인 릴풋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수평으로 잡아주는 약간 압솔림인데 여기에서 이거보다는 리프 잡고서 요 정도로 잡아주는 기저예요. 지금 이 VSS 같은 시트에서도 에그 그립이거든요. 거의 여기 보시면은 달걀 모양이에요. 거의 그쵸? 유선형이. 그래서 손 잡기에도 3핑거로 이렇게 잡는 게 아주 좋습니다. 편해요. 2핑거로 잡기에는 압솔림이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손가락 이렇게 얹더라도. 그래서 3핑거 손가락 3개로 앞으로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편해요. 그렇죠? 스피닝 같은 경우 블랭크를 짧게 잡아도 되고 6.3피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도 않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게 보이면은 이런 이제 가이드 시스템이 보통 뭐 K 가이드는 K 가이드만 달고 아니면은 또 KR 달면 KR만 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 변화가 돼 있어요. K 가이드가 돼 있고 Y 가이드가 돼 있어요. 그쵸? 가이드 이제 사이즈를 이제 곡에 대한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이 가이드 시스템이 조금 중복이 돼 있어요. 좀 특이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뭐 스핑 때도 예전에 뭐 다이코의 정광석화도 써보고 코브레티에 있는 정광석화 스카이 마스터 뭐 에버그린 스카이 마스터도 써보고 뭐 스팅거도 써보고 또 뭐 써봤지? 스카이 마스터도 써보고 뭐 여러가지 써본 것 같아요. 뭐 지르미스도 써보고 지르미스는 간단 좋으니까
그리고 또 뭐 스티지도 써보고 많이 써봤는데 정말 NS에서 PNS하게 낚시할 때는 이런 제품 인테그라 SV의 631L MLST 좀 길죠. 하지만 정말 좋은 낚싯대 중에 하나예요. 컨트롤하기 좋고 이제 그립감 굉장히 편하고 역시 파워나 허리 파워도 굉장히 잘 받쳐줘요. 팁이 솔리드라서 이물감이나 가벼운 무게를 컨트롤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이런 점 감안하면은 상당히 뭐 겨울 낚시가 됐든 피네스한 낚시에서는 여러분이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테스팅 해주시면 좋고 이런 바닥 채비를 했어요. 그렇죠? 바닥 채비를 했어요. 마이크로 러버식으로 이렇게 해서도 근데 안 나온다 싶으면은 우리가 스피닝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채비가 뭘까요? 이제 겨울에도 많이 쓰고 하지만 여름에도 많이 쓰지만 이런 이제 게리 야마모토에서 많이 나온 쉐드 쉐이프 일명 아이바 주진치가 만든 미드 스트롤링 그런 채비입니다. 그래서 ODG에서 나오는 이런 호키퍼가 사각으로 되어 있는 지그헤드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렇죠? 원형보다는 사각 지그헤드로 이 원키퍼 있죠? 중간에 헤드 뒤에 있는 원키퍼가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웜의 롤링을 잡아주는 그런 지그헤드가 좋습니다. 달리 전용 지그헤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같은 제품은 4인치짜리 쉐드 쉐이프 웜 4인치 컬러는 194 그린펌, 그러니까 워터멜론에 블랙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런 쉐드 쉐이프 웜의 이런 ODG 이거 같은 경우는 16분의 1 정도 되는 1.8g 정도 되는 그런 지그헤드예요. 그쵸? 이 지그헤드 세팅할 때 중요한 부분 알려드릴게요. 이 웜의 센터 이 지름의 반지름에 넣어 꽂아 넣는 게 아니고 반지름이 아닌 약간 상부 이 평평한 부분이 위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평평한 부분이랑 이 옆면이랑의 여기 모서리 부분 이 부분이 이 롤링하면서 코피립이라고 그러죠. 약간의 이제 물의 수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작은 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웜에 세팅할 때도 지그헤드가 들어갈 때 정중앙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 상층으로 상부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지그헤드가 상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역할로 롤링이 만들어지거든요. 웜을 정중앙에 꽂아 놓으면은 무게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웜의 롤링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웜의 상층 부분에 지그헤드를 세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위에 얇게 홀을 뜨듯이 웜을 잘 끼우는 사람이 낚시를 잘한답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웜의 상부분에 포를 뜨듯이 이렇게 살짝 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이 지그헤드가 무겁잖아요. 라인을 잡고 있어도 무겁기 때문에 떨어질 거예요. 톡톡톡 쉐이킹을 주면은 톡톡톡 이렇게 롤링하면서 고급자 기술 중에 하나예요. 팁이 있어요. 지금 이게 바닥이에요. 제 가슴 쪽에 이렇게 이게 수심층이에요. 이게 지그헤드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폭이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롤링의 액션은 나오는데 물고기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진 않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수심층에 있으면 추슉추슉추슉 이렇게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심층을 유형해 주는 거 그 수심층을 유형해 주는 거 일정하게 릴링을 해주면서 로드팁은 떨어주면서 유형층 해주는 게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내가 물속에서 루어를 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던지기 이전에 발 앞에서 로드를 잡고 물 앞에서 흔들어 봐요. 톡톡톡톡톡 감으면서 지금 잠깐 드릴 풀면서 액션법을 알려드릴게요. 좀 더 풀어서 캐스팅 했어요. 그쵸? 만약에 이걸로 캐스팅 해볼게요. 캐스팅 했어요. 로드를 수평을 잡고 그쵸? 수평을 잡고 슬랙라인은 디지털 마킹처럼 그러니까 끊어치듯이 로드를 톡톡
턱 일정한 간격 10cm 가으면서 슬랙라인만 감아주는 거예요. 톡톡톡톡톡 이런 식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정한 움직임에 얘가 이제 이 반사적인 바이트가 아니거든요. 쫓아오면서 먹을까 말까 하면서 반복적인 움직임에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트가 오면은 똥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무게감만 슥 느껴질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솔리드 팁이라는 거죠. 보드의 솔리드 팁. 카본 팁이면은 이물감을 입질이 떡 하고 들어오면은 얘가 어느 정도 훅 먹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지금 미드 스트롤링 같은 경우는 무빙, 움직인 도중에 바이트가 스무시하게 무게감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드가 강하지 않고 솔리드 팁이면은 그 무게감만 느끼고 챔질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장점이 있는 거예요. 카본 로드로 해도 카본 팁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솔리드 팁이 그 정도 강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이 로드가 이런 마이크로 러버지그나 이런 섀도우 쉐이프, 그러니까 스위밍 액션에는 피니스한 낚시에는 아주 좋은 로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 로드가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강점이 있는지는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고 두 가지 채비를 알려드렸어요. 마이크로 러버 지그의 트레일러를 단 상태랑 그 다음에 이렇게 지그헤드의 쉐드 쉐이프 웜을 단 상태랑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치미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춥잖아요. 한겨울 굉장히 추운데 이 겨울에도 마리수 꽝을 없는 꽝이 없는 낚시를 할 수 있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채비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이 기본적인 세팅 라인의 파운드 지그헤드의 무게에 이제 로드의 밸런스만 맞춰주면은 더 재밌는 낚시 할 수 있을 거예요. 굳이 뭐 비싼 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거에 밸런스만 잘 맞춰줘도 이런 뭐 제가 보여드리는 마이크로 러브지가 아니더라도 시중에 얼만큼 많은 뭐 가마가치도 있고 뭐 여러 뭐 OSP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다미끼도 있고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도 충분히 낚을 수 있으니까 겨울철 꼭 한 마리를 낚고자 한다면은 이런 채비가 오히려 더 유용할 거라고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한 채비 소개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근간에 계속 바다만 다녔는데 오히려 추워지면은 베스가 더 재밌어요. 한 곳에 밀집돼 있기도 하고 사이즈 선별력 큰 녀석들이 더 잘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시간 나는 대로 패스필드에서 좋은 영상, 리얼한 영상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간 좀 패스한테 소홀했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채비 만약 이해가 안 됐다 그럼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영상이 됐든 댓글이 됐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태클 만약에 한겨울에 쓰는 이제 미노 태클 이런 것도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미노 태클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